하나의 이미지에서 오브젝트를 여러 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만 딱 뽑아내는 게 아니라 고양이 중에서 귀 부분은 귀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이렇게 꽁꽁꽁꽁 다 잘라낼 수도 있죠. 그걸 이제 K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K 오브젝트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시는 전체 고양이 박스, 고양이 들어있는 박스 사각형, 그리고 머리가 들어갈 사각형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왼쪽 귀가 들어갈 사각형 이렇게 들어가고 오른쪽 귀가 들어갈 사각형 이렇게 해서 네, K는 4를 준 겁니다. 그죠? 여기다 눈도 줄 수 있고 코도 줄 수 있고 입도 줄 수 있고 뭐 뭐든지 자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트레이닝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각각이 네 개의 숫자로 표현되죠. X, Y, W, H 따라서 K 숫자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으로부터 우리가 로스를 계산해서 그레디언 디센트를 해서 잘할 때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되겠죠. 그것이 로컬라이징 멀티플 오브젝트입니다.